전통의 강자로 알려진 빅4라고 합니다. 육군의 707 특임단, 해군의 특수전 전단 특임대, 그리고 경찰 특공대, 해양경찰 특공대가 그 빅4에 해당하는 대테러 대응 부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파헤치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최강 전력의 부대 경찰특공대와 해양경찰특공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찰특공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의 특수부대로 이들의 영문 정식 명칭은 SOU입니다. SOS 아니고 SOU입니다. 스페셜 오퍼레이션 유닛 특수작전 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2018년도에 수하에서 SOU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래 명칭이 SOU였는데 미국 경찰 특공대를 지칭하는 수하이라는 이 단어가 대중적인 인기를 너무 끌었죠. 뭐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 그냥 수하이 경찰 특공대를 상징하는 단어처럼 되어왔고, 한국의 경찰 특공대도 정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냥 수하수로 쓰자 그러면서 좀 쓰셨어요. 근데 2018년 대테러법을 정비하면서 원래 고유 명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수하에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SOU가 있었고, 수하 조금 쓰시다가 SOU로 슉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경찰특공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천천히 뜯어 나가겠습니다. 경찰특공대의 첫 시작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도와 1988년,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두 연도예요. 왜냐?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국제행사를 했지만 이런 전세계인이 모이는 최고의 국제행사를 그 전에 치러본 경험이 대한민국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치안본부에서는 잘 훈련된 대테러 부대가 필요했고요. 1983년 10월 5일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거해서 창설이 됐습니다. 최초 경찰특공대에 지원한 인원들은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들.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양질의 인원을 얻기 위해서 군에서 제대를 시켜서 경찰특공대로 배속을 시키는 식으로 인원 구성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KNP-868. 무슨 뜻일까요? 네. Korean National Police 86, 88, 그걸 합쳐서 KNP-868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서울에만 경찰특공대가 있었고요. 근데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도시화, 세계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뭐가 됩니까? 이 돈이 생기면 나쁜 점이 오겠죠. 강력 범죄와 테러 등이, 그렇게 큰 테러는 사실 다행히도 없었어요. 하지만 테러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이외 도시에도 특공대가 신설이 됩니다. 1997년 부산에서 생겼고요. 그 뒤로 대구, 대전, 광주 특공대가 신설이 된 이후 제주, 경기 남북부, 세종, 전북 특공대 등이 이 창설이 됩니다. 이 총 10개의 지방청에서 경찰특공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 경찰특공대가 최소한 한 팀 정도가 생기게 할 거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될 거라는 게 이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특공대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라도에도 있고 인천도 있는데 왜 자꾸 서울만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서울경찰특공대가 제일 크고 제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제나 아니면 훈련을 이야기할 때 다른 팀들보다 서울을 예를 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서울특공대를 앞으로도 이 예를 조금 많이 들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특공대에는 크게 전술팀, EOD, 파생방 전담팀, 교육팀, 작전팀, K9, K9 아시죠? 이 강아지. 예, 그리고 행정반 등 약 300여 명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80여 명이 다 안 되는 그런 도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야, 300명의 지방에도 80명 인원이 많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경찰특공대는 다른 경찰 조직하고 똑같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교대 근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0명이라고 해도 뭐 휴가자 빼고 부상자 빼고 뭐 남는 인원으로 3교대로 돌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출동이 떨어진다, 그럼 지방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아마 한 20명 정도. 정말 큰 임무가 터졌다 그러면은
비번인 분들도 다 부르겠죠. 경찰특공대의 임무, 경찰특공대의 슬로건은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약간 군대 픽하죠. 예. 근데 이게 바로 경찰특공대의 이 슬로건입니다. 그럼 이 슬로건을 가진 경찰특공대 임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특공대의 주요 임무는 국내 대테러 임무, 강력 범죄, 국제 범죄, 인질 사건, 인명 구조, 경호, 국제 행사 등의 동원이 됩니다. 일부 병력은 대통령 경호처 대테러팀과 해외 대사관 공간 방호 임무에 차출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테러 집단 혹은 국내 자생 테러 집단이 무언가 사건을 일으키면 주 대테러 대응팀이 경찰특공대가 되고요. 가장 직접적인 기관이 바로 이 경찰특공대입니다. 국내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알려져 있죠.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경찰특공대 인원들이 많지 않고 임무 자체가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임무이기 때문에 평소에 눈에 잘 띄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 행사가 벌어지거나 중요한 행사의 시범 혹은 테러 위협 등급이 향상되면 주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사전 배치, 이게 조금 이 무슨 얘기야 싶잖아요. 만약에 이 테러 등급이 향상이 됐다 그러면 뭐 인천공항이나 아니면은 김포공항, 서울역 이런 데에 대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 경찰특공대 일개 팀들이 미리 사전 대응으로 배치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 작전 등에 가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모텔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경찰특공대 분들이 레페를 이용해서 다시 방 안으로 뻥 차고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구했죠. 여기서 또 이 경찰특공대에 대한 특성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경찰특공대는 전술 조직인데 왜 인질 구조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경찰에 많은 특수팀이 있고 일반 경찰분들도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고공이나 아니면은 자살 기도자들이 활동을 하는 곳에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살하시는 분들의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자살하는 타입들도 있지만 그동안 못해놨던 말도 하고 싶고 내가 뭐가 어떻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일반 경찰분들은 정말 능력은 뛰어나지만 안전장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특공대의 주요 훈련 중에 하나는 레펠 훈련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자살 기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경찰특공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임무도 이 경찰특공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임무고요. 사실은 미국의 LAPD 스왓, 경찰특공대의 조상님이죠. LAPD 스왓 역시 가장 많이 나가는 작전이 인질 구조 작전입니다. 경찰특공대가 전술팀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게 벌써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잘 일어나진 않지만 총기 범죄나 총기를 사용한 테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배치가 되고 범인을 차단하는 임무 역시 경찰특공대 고유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실제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떤 사건은 언론에 내기 힘든 사건도 많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은 지났는데 예전에 부산에서 이 러시아 범죄 조직 불법 총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테러를 차단하고 그들을 추적했던 부대가 바로 경찰특공대예요. 왜냐? 상대가 총을 들었다. 그러면 물론 그냥 일반 경찰분들도 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무장은 리볼버죠. 좀 빈약합니다. 근데 경찰특공대는 굉장히 무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총기 강력 범죄자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현 등 탈옥수를 검거하는 작전, 그때도 나갔었고요. 광화문 버스 인질 사건 역시 1997년 에 일어난 일이죠. 자석 버스를 타고 가던 50대 남자가 흉기와 사제 폭탄으로 승객 30여 명을 위협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사건. 경찰특공대가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했고요.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초입니다. 그러니까 출동해서 10초로 땡 이게 아니라 출동해서 배치가 돼서 이제 작전을 개시하자 하자마자 이제 10초
10초 만에 이 사건을 종결했다. 버스에 대한 작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때 당시 역시 그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해당 인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작전 자체는 똑같고, 전면 유리를 깨느냐 아니면 측면 유리를 깨느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는 이 범인의 위치 그리고 작전의 성격마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 기사분은 부상을 입었지만 나머지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한 작전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이 범인의 가방엔 비닐봉지만 있었습니다. 폭탄이 없었던 거죠. 하나, 둘, 셋, 넷 달려있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찍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와씨 저렇게 싸? 총으로 쏘지도 않고 때려서 잡을 겁니다.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